정부가 지난해 추가 경정 예산으로 모태 출자를 통한 벤처 펀드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올 한 해 벤처 투자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벤처 투자액만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상반기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12%의 고용 증가율을 보이며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양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통신 모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추경 펀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 펀드 등으로부터 올 상반기 70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금 확보로 신규 사업의 동력을 얻어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용 인원을 50명 가까이 늘렸습니다. 70억에 대한 돈을 저희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신규 사업 내지는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그것을 완성함으로 해서 저희가 고용 창출을 하게 됐고 그 연장선에서 내년도에도 한 50여 명 저희가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은 550곳으로 투자 유치 기업은 2,118명을 새롭게 채용해 지난해 말 대비 12.2%의 고용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상반기에 투자를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은 고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 투자 자금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청년 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을 경우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1조 6천억 원. 연말까지 사상 최초로 3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의 추가 고용과 하반기 투자 기업의 고용 창출을 고려해 올해에만 5천 명 이상의 고용 증가와 향후 2, 3년 내에 1만 명 내외의 신규 고용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추경 등 모태 출자를 통한 벤처 펀드 조성이 투자 증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면서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스TV 뉴스 양가희입니다.